자, 오늘은 피파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두치아꾼님 만나 뵙기로 했는데요. 앞머리를 파마했는데 겨드랑이 털처럼 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몸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앞머리가 저기 겨드랑이 털이라고. 이마가 좀 넓고 그다음에 앞머리가 조금 약간 그 스포츠 털 같은 느낌이 좀. 헤어라인은 깔끔하신데 비었어 좀. 네. 그 숲과 숲 사이가 없어요. 이 다운펌을 하신 건가요? 다운펌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쪽에 폭이 남들보다 좀 들어가셨어요. 이런 두상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저기 상호한테도 말했지만 투블럭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튀어나온 구간 있죠? 예. 요 구간을 깎아주면 됩니다. 광대가 발달하신 분이 예. 이렇게 앞머리가 짧게 옆으로 퍼지면은 이러면 얼굴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예. 일자로 떨어지는 게 훨씬 슬림해 보이고 깔끔하게 떨어져 보여요. 아...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옆머리보다 뒷머리 숱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옆에보다 길이감을 좀 더 짧게 해서 길이감 맞추는 게 지금보다 밸런스를 25% 더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다. 아~ 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앞으로 해줘. 저희 미용실에 오시는 남자분들의 10명 중 8명이 네. 이 문제로 와요. 앞머리에 오는 제가 교정해드리고 네. 가림질해서 모양을 깔끔하게 빼드릴게요. 바리깡을 두고 왔네? 그러면은 바리깡 없이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이면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해요. 앞머리 여기가 조금 하얗잖아요. 숱이 조금 없어가지고. 네네. 근데 여기는 좀 진하죠. 밝은 데가 도드라져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한 데를 없애줘야 돼요. 아~ 자, 가위를 집어넣고 과감하게. 이거는 수치는 가위가 아니고요. 이제 길이도 자를 수 있고 숱도 칠 수 있는 건데 좀 오래 걸려요. 대신에 가위 자국이 남지 않아서 정말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어. 오른쪽이랑 왼쪽 차이 보시면 돼요. 여기랑 여기 보시면 돼요. 튀어나온 거랑 명암 다 조절했어요. 여기는 훨씬 진해요. 여기 아까 제일 진했는데 밝게 해드렸어요. 네. 끝! 여기가 이제 좀 밝고 여기가 많이 어둡죠. 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하려면은 이제 양을 많이 빼줘야 돼요. 이거를 한 1000번 하면 돼요. 두피가 보이는 거 원하지 않는 분들이 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베스트는 여기다 다운펌까지 하시면 베스트. 아. 자, 여기도 층 맞춰야겠죠. 5분에서 10분 정도 대기를 했다가 아 네네 테스트를 봐야 돼요. 아 이게 머리를 초기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초기화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 나왔다. 나왔어요. 나왔어. 화장실 가서 네. 물로만 깨끗하게 헹구고 오세요.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앉으세요. 줄여드릴게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딱 빼가지고 오. 근데 반을 했는데 반을 못했어요. 나와 빨리. 조금 이슈가 있겠네요. 아 수분 같이 들어갔군요. 네, 그 수분의 양에 따라서 또 질감도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게 다 커스텀 마진이에요. 그래서 아이론 펌은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남자분들이 여기가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데 네. 이쪽은 이렇게 앞으로이거든요. 네, 맞아요. 남자분들이 제일 싫어해요. 아예 확 휘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휘어줘야 돼요. 네. 여기서 저한테 애교를 부려주시면 제가 굴리 넣어드릴게요. 애교요? 네! 이 정도 모질과 모르라면 0.5cm에서 1.5cm 정도 사는데 제가 볼 때 뿌꾸님은 한 0.7에서 8 정도 살 것 같아요. 오. 1cm가 이 정도거든요? 네. 뭐 있는 거랑 없는 건 완전 달라요. 오. 보시죠. 이게 다 죽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열로 큰 거랑 그래도 안 한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네. 못 봤어요 제가. 거울 없어가지고. 자 이제 이대로 5분이면 끝납니다. 와우. 아 맛있다. 살았는데요? 진짜요? 좀 0.8이 아니라? 아 요거는 그냥 젖었는데도 이 정도 튀어나온 거면 많이 다한 거예요. 여기요. 오. 깎고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하던 대로 말려주세요. 네? 손바로 말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뿌리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말려주세요. 보통 딱 이렇게 끝내거든요. 저 지금 아예 안 만졌어요. 아예 안 만졌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오 진짜네! 뭐야! 빗이나 뭐 손으로 털어가지고 방향성만 살짝만 이렇게만 잡아줘도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예, 머리가 완전 달라져가지고.